가족 점사를 이렇게 넣었네, 그지? 네. 근데 지금 내 대주도 하는 일이 뭐 지금까지는 잘돼 왔었고, 엄마는 그냥 뭐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데, 뭐 그것도 없고, 내 자식들, 두 자식들이, 지 하고자 하는 거대로 잘 들어갔다 나왔다 뭐 하는 거는 지 공부하는 거. 자기 각자 다, 각기면 각기 다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막둥이 뭐 어디 가나? 네, 좀 있으면 군대 가요. 근데 좀 조심을 시켜야 되겠다. 사고사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 사고수. 사고수요? 사고수가 들어와 있거든. 네. 좀 조심시켜야 되겠어요. 조금 딜레이를 시킬 수 있으면 조금 딜레이를 시켰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얘한테 조금 사고수 안 좋은 기운들이 집안에 뻗쳐서 들어왔어. 지금이요? 지금은 뭐 어제 들어왔겠나.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 엄마. 중요한 건내 집안 기운 자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흐트러지고 기운 자체가 큰 기운이 이렇게 스며들어 오고 있어. 이게 완전하게 사자상문, 사재상문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기운들이 보인단 말이야. 요즘은 나이 많다고 먼저 잡아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엄마, 중요한 네. 건 엄마 옆에 지금 남자 있지? 지금 제가 옆에 남자가 있어요. 그 18번이 그 지금인가 봐, 지금. 지금 있다, 지금. 지금 없나? 있으면 있다 하면 되는 거지. 묻은다고 지금 있어요? 보여요? 무당 놀리러 왔냐? 남자친구 있잖아. 있는데 이 남자가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했든 돌싱이든 남자 아이가 뭐그 여자가 그러면은 엄마 가정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바로 된 일이가 아니잖아. 중요한 건이 남자를 만나고 뭐 사랑을 하고 뭐 그런 건 엄마 일이야. 근데 남자 잘못 만났다. 남자 잘못 만나서 엄마한테 근심 걱정이 들어차야 되고 집안 기 가. 가중 자체에 안 좋은 기운들이 뻗쳐 내려왔댔지. 그 엄마의 행실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 집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지금.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사별을 해가지고 제가 그 와이프의 첫날에까지 제가 다 근데 이 남자랑 그냥 저는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생각하는 엄마 정신이 조금 이상한 탈나라를 조금 간것 게 아니에요? 같거든? 엄마, 내 가중 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집 조상이 엄마하고 연결을 시켜줘? 아무리 탈나라 간 조상이라 해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하고 어떻게 이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주냐? 자, 끝난 사이야. 엄마가 이혼을 하고 혼자이면 조상이 뭐 연결을 시켜줬다고 할 수는 있어. 전생에 인연이어서 지금 만났는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천도제를 해준 행위에 대해서는 잘했어. 잘했다고 말해줄 수는 있겠다. 근데 남의 집 귀신을 왜 닦니? 너그집 조상이나 좀 닦지? 어떻게 조상이 연결을 해줬다는 말을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사랑한다 해라. 조상을 덜 먹거리지 말고. 신을 덜 먹거리지 말고. 저는 이 남자랑 엄마, 혹시 돈도 갖다 바쳤냐? 바치진 않았고 조금 빌려줬어요. 그돈 빨리 돌려달라고 회수 요청 넣고, 이 남자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 접으세요. 내 새끼 잃지 않으려면. 저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엄마, 엄마 새끼랑 그 남자랑 바꿔 먹을 거야. 바꿔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내 남편한테, 내 남자한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혹하니 빠진 것 같은데, 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연이고, 잠시 잠깐 불어온 바람이다 생각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데에도, 자, 사랑하고 이별은, 어떠한 이별은 다 슬프고 아파. 가슴 아파. 하지만 더큰 아픔을 받기 전에, 내 자식을 잃기 전에, 힘들어지기 전에, 지금 아픈 게 낫지, 더큰 아픔을 가지고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기 이전에, 엄마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은 헤어져야 되나요? 응. 헤어질 수는 없나요? 하늘이 이어준 사랑도 아니고 인연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고, 그냥 인연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려 보내십시오. 그 그러면은 남자 엄마한테 지금 계속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엄마 지금 불안해서 내 찾아 들어온 거잖아. 정리를 하라고. 돈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 답을. 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못 받을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받으라고, 그냥. 돈 때문에, 자, 돈하고 내 새끼하고 바꿔 먹을래? 그 돈, 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떨어져라 하고 그냥 추라. 추고 내 새끼 지켜라.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온나, 언니 자리로. 알겠지? 근데 저는 알겠냐고. 왜 알겠어. 자꾸 조상이 이어줬다 그래?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엄마. 엄마, 아들 죽어야 정신 차릴래? 내가 꼭이 말을 해줘야 되나?